연예인들 중에도 이 단순 취미 생활을 넘어서 이 당당한 작가로 대접받으며 이 그림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화가들의 화풍은 어떤지, 또 가장 비싼 작가는 누군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토와 같은 일상적 소재를 이용한 팝아트 스타일의 이 그림은 조영남 씨 작품입니다. 조 씨는 1973년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지금까지 40여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습니다. 경매에 출품된 작품이 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 시장에 위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무슨 상품에도 짝퉁이 생기면은 그게 성공됐다는. 배우 하정우 씨가 그린 그림도 최근 한 전시에서 최고 1,800만 원에 판매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로 수묵화 작업을 하는 배우 심은아 씨의 작품은 지난 2009년 비공개 경매에서 낙찰 하한선이 500만 원에 형성됐습니다. 배우 구혜선 씨가 그린 그림은 몽환적이고 자유로운 터치가 특징입니다. 2009년 인사동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국제 아트페어 홍콩 컨템퍼러리에 초청 작가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작가와 달리 연예인 출신 작가는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본인의 그림을 알리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